자, 유한양행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원하게 개법을 일으키고 상승 쭉 갔다가 다 뺐어요. 자,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위에서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보세요. 이제 기관들이 남은 물량 다 던진 것 같아요. 세력들도 그렇고. 야, 이러면은 쭉 뺐다가 여기서 새로 매집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량을 덜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호재는 분명해요. 보통, 자, 보세요. 기관들이 언제부터 팔았냐면요. 7월 말부터 팔았어요. 7월 말이면은 딱 여기부터죠. 여기서부터 매도를 계속해서, 보세요. 매도를 계속해서 매도.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험, 금투, 투신,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보통 대형 바이오주는요. 기관들이 띄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한양행이 지금 호재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이거 뭐야 또. 자, FDA 문턱으로 유한양행 올해만 1800억 수령이 가능하다. 자, 1800억치 현금 보유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다들 아셔야 될게 기관들은요. 절대 한 번만 해먹진 않아요. 이번에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이 이 마일스톤의 기술료만 1800원 정도 받을 거다. 1800억을. 총알을 이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특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요. 세계적으로 이 희귀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FDA 승인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가속 승인이 가능하죠. 그만큼 지금 요렇게 지금 약을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고, 특히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정말로 좋아요. 최초 창업자 그 회장님,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 재단까지 만들어서 도와주고, 유한양행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진짜 기업이 엄청 사회적으로 환원도 많이 하고, 전문 경영인만 써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관들은요 절대 한 번만 해먹진 않아요. 자, 지금 다 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개인들에게 물량 다 넘긴 거예요. 근데 요 밑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삼성 창구에서는요, 기관들이 좀 많이 쓰는 창구입니다. 여기 창구에서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저점에서 뭔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고, 팔고, 반복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추매를 항상 할 거예요. 근데 기관들도 항상 추매를 합니다. 여러분만 추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기관들은요, 한 30번 나눠 쪼개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럼 30만 원씩 매일매일 사요, 그냥. 그냥 오르든 말든 매일매일 사요. 그리고 두세 달 정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간 경우도 많아요.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거 보면은. 이게 리스크가 생각보다 정말 약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2천만 원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루에 50만 원씩 나는 한 두세 달 뒤에 팔 거야. 그냥 매일 사요. 오르든 말든 계속 사요. 계속. 그냥 이렇게 할때 계속 사요. 그냥 이 50만 원씩 매일매일 그냥 아침마다. 그리고 딱한달 뒤에 팔면은 플러스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정말로 나쁘지 않아요, 투자할 때. 대신 한 종목을 잡아서 해야겠죠?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두세 달 안에 한 종목 그냥 20% 2천만 원다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그럼 400만 원 버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2천만 원으로 두달 동안 400만 원 벌면은 월 200 버는 건데. 정말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유한양행은 아마 좀더 빠지면서 계속 매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